자, 염종석의 거인사생 동의과학대학교 야구부 염종석 감독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예, 야구 얘기를 이렇게 대놓고 마음껏 해본 지가 언젠가 싶습니다. 예. 늘 했으면서. 아니 어디 가서 야 우리는 롯데 팬이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한 적이 얼마만인가 싶어요. 야 롯데 자이언츠가 삼성과의 3연전을 싹쓸이 했는데 이게 자그마치 2,124일 만의 일입니다. 그 수입이 그렇게 어렵다는 걸 예. 저도 이번 이제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수입이라는 게 실제로 어렵긴 합니다. 어렵긴 합니다. 그런데 1, 2, 3선발이 딱 이렇게 맞아 떨어졌을 때는 뭐 간혹 해설을 하면서도 보긴 봤는데 저도 선생을 하면서 삼성에게는 상당히 약한 느낌을 받았었거든요. 예, 예. 요번에 이렇게 참 이게 삼성에 계속해서 밀리다가 요번에 네. 수입성함으로 해서 앞으로는 또 삼성한테 강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선수 자신감을 가졌다고. 네. 그러니까 제가 대구 MBC 중계를 가요 가끔. 옛날에 그러면 이제 같이 중계를 하거든요. 중계팀은 하나니까. 그럼 대구 MBC 아나운서 꼭 그래요. 끝나고 나서 좀 잘하지. 아유, 나 오늘 얘기하고 싶어. 좀 잘하지. 좀 잘하지. 아니, 딱 기분 좋은 이야기부터 먼저 쫙 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야, 한동희 선수 진짜 말 그대로 불방망이던데. 와, 올 시즌 진짜 기대 너무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커리어 하이를 기대를 해야 되겠죠. 네. 뭐 팬들뿐만 아니고 팀에서도 뭐 이대호 선수의 후계자로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장, 프론트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커리어 하이 시즌이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. 네. 저번 해까지 제가 나와가지고 한동희 선수가 조금 더 분발해야 되고 네네네. 조금 더 확실한 선수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여기 오늘 이제 출연하기 전에 기록을 좀 살펴보니까 뭐 타격 모든 부분이 1, 2, 3에 다 있더라고요. 뭐 말할 필요 없고 지금 현재까지 기록은요. 올 시즌 커리어 하이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될 수 있는 우리 응원을 팬분들이나 네네. 해줬습니다. 네. 한동희 선수 스윙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. 뭐냐면 이전보다 컨택 능력이 좀 좋아지기도 하면서 스윙에 자신의 힘을 실는 그러니까 밀어서 홈런이 많아요. 그러니까 헬멧이 돌아갈 정도로 미는데 옛날에는 그게 헛스윙이 됐거든요.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올해는?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된다면 예. 뭐 저도 타자 쪽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. 디테일한 얘기는 다 못해도 결국 저는 운동선수는 타석이든 수비든 자신감이거든요. 정말 이 자신감이 엄청나게 크게 작용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예예. 한동희 선수가 작년 재작년 시즌도 풀스윙을 하는데 뭔가 내가 못 치면 어떡할까 하는 느낌을 받아요. 그러니까 풀스윙을 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스윙을 우리가 밖에서 볼 때 뭐, 그런 느낌을 못 받는데 지금은 이대호 선수의 어떤 후계자라는 걸 올 시즌에 확실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네네.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들 뭐 내가 이대호 선수의 후계자다는 이런 자신감들이 아마 타석에서 네. 좀 이렇게 좋은 타격이 나오지 않겠나. 한동희 선수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. 예, 아니 빵빵 치면 뭐 장외 홈런까지 치고 근데 본인 인터뷰 들으니까 올해 달라진 점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냐 하니까 자기 말로는 이제 코치 선생님도 말씀도 잘 듣고 선배들 말씀을 잘 들었던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. 아니 끝나고 나서 더가웃에서 이렇게 포옹하는 장면도 있었고 그만큼 이제 이기는 팀한테는 분위기가 안 좋을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. 네. DJ 피터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예. 저는 사실 DJ 피터스가 금요일에 날린 홈런은 첫 번째 홈런하고 거의 비슷한 궤적으로 날아갔거든요. 약간 좌중간으로. 그런데 이제 일요일에 홈런은 밀어서 그냥 우측 담장을 훌쩍 넘겼단 말이죠. 그리고 하체가 전혀 무너지지 않으면서 DJ 피터스가 이제 감 잡았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까요? 어떻게 보세요? 감을 좀 잡았다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. 그런데 좀 더 봐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. 네. 제가 조말만 할 수 없으니까 DJ 피터스 선수가 언론의 인터뷰를 보게 되니까 이제 뭐 스트라이크 존에 대한 불만도 좀 있고 네네. 그리고 한국 KBO 리그 투수들에 대한 이런 불평 불만을 조금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볼을 너무 많고 뭐 이렇게 스포츠가 승부를 해야 되는데 네. 그렇죠, 그렇죠. 연구가 많다. 네.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그거는 다 리그에 따라서 다 틀린 거지 않습니까? 일본 리그, 뭐 미국 리그 다 틀리니까 그거는 DJ 피터스 선수의 혼자만의 이제 생각인데 그런 걸 다 떨쳐버리고 잘 할 수 있는 그런 걸 본인이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? 예, 예. 그런 걸 조금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조금 본인이 한다면은 지금 조금씩 감을 잡고 있으니까 결국 뭐 투수 원투 펀치 하듯이 용병 타자 외국인 타자가 그래도 중심에 서 있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금 네, 하이타선 네, 밀려져 네, 네, 네.
조금 중심에 설 수 있는 타격감을 조금 더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조금 더 지켜보는 것도 유인구 때문에 서서 삼진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나마 많이 줄었다. 여기에 기대를 가지고 잘할 거라 생각하고 믿겠습니다. 근데 이제 투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와 이래 사람인가 전부 다 반주 선수, 뭐 박세웅 선수, 뭐 마무리 다 너무 잘해가지고 왜? 스파크맨 선수도 아주 인상적인 투구를 보여줬고. 뭐 원투 펀치지 않습니까? 네. 외국인 선수. 그 스파크맨 선수가 조금 늦게 합류했고 그리고 시범 경기도 게임을 못 던졌고 뭐 부상이 좀 있었는데 그런 조금 우려는 있었지만은 현재 컨디션은 뭐 몇 경기 던지지 않았지만은 반지 선수에 확실했고 그죠? 스파크맨 네. 선수가 그 뒤를 좀 받쳐줘야 되는데 그것도 서서히 조금 기대해봐도 될 것 같고요. 박세용 선수는 지금 뭐 ERA를 보니까 뭐 1점대니까 네네. 그 본인의 어떤 그런 컨디션만 잘 유지한다면은 3선발로서도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고 그죠. 네네. 한 시즌 끌어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4호 선발인데 뭐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4호 선발은 어느 팀으로 가도 조금 불안한 감은 있어요. 그렇죠. 1, 2, 3선발에 비해서. 네네. 그래서 롯데도 지금 조금 불안한 감은 있는데 그래도 김진욱 선수가 뭐 시즌 첫 경기 너무 잘 던져줬고. 너무 잘 던졌죠. 네네네.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네. 조금 주춤하지만 뭐 워낙 자신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김진욱 선수가 좀 4선발을 맡아주고요. 그리고 이인복 선수가 5선발을 하는데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. 네네. 5선발이요. 네, 이름을 보니까 나쁘지 않다. 5선발이 뭐 5이닝 정도 책임져주면 괜찮거든요. 네네. 1선발부터 5선발까지 모두 외국인처럼 던진다면은 뭐 팀이 워낙 잘 나가니까. 투수는 뭐 뒤에 이제 불펜 투수들은 뭐 크게 우려할 건 없는 것 같고 충분히 제목해주고 있는 것 같고 투타 밸런스가 너무 지금 잘 맞는 한 주였어요. 김진욱 선수가 그 코로나19 격리 이후에 좀 주춤하는 것 같아요. 긴 이닝을 던지질 못하고 좀 빨리 강판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첫 경기와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이 나왔을 때의 그 달라진 점 아니면 좀 조언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 뭐 첫 경기를 너무 잘 던져서 너무 잘 던져서 자신감이 네. 너무 충만했나?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고 또 저도 코로나 확진을 걸려봤는데 네네. 야 이게 심한 사람 되게 심하더라고. 아, 후유증도 많죠. 많더라고요. 양의지 선수가 제가 이제 창원 MBC 쪽에 가서 보고를 하는데 양의지 선수가 이제 기자들하고 얘기한 걸 보니까 네.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약간 코로나에 우리가 기분 좋게 그냥 코로나 핑계를 좀 대면서 김진욱 선수가 빠르게 좀 제 컨디션을 찾는 걸 바라봐야 되겠죠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지금 이제 최준용 선수가 마무리 참 잘하고 있어갖고 롯데 팬들은 뭐 롯데는 최준용 보유팀이다 해가지고 지금 너무 막 좋아하던데 이제 김원중 선수가 이제 최근에 1군으로 합류했다 이러면 우리 더 불펜이 강해지는 거겠지? 김원중 선수 지금 아직까지 이제 2군 경기에 이제 3경기 등판을 하겠다. 레리 서튼 감독이 이제 인터뷰를 한 걸 봤는데 네네. 뭐 3경기 다 안 던지고 올라올 수도 있을 거예요, 아마. 뭐 워낙 좋다 보면 1군의 경험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어 하면 1군에 등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군으로 올로 등록하게 된다면은 또 레리 서튼 감독이 고민이 엄청 클 것 같아요. 지금 그렇죠. 어디로 더 잘하니까. 그 고민을 레리 서튼 감독이 조금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 마무리 투수 최준용 선수를 가느냐 아니면은 그래도 작년 재작년 시즌에 김원중 선수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롯데 뒷문을 꽉 잠겨줬기 때문에 네네. 그런 또 예우도 조금 해야 될 것 같고 그 상황은 이제 이군 경기를 지켜보고 김원중 선수의 구위가 어느 정도다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최준용 선수가 워낙 볼이 좋으니까 네. 먼저 최준용 선수를 마무리로 시키고 김원중 선수를 뭐 팔에 세드맨으로 조금 한번 몇 경기 시키고 난 이후에 더블 스토퍼 이래 갔으면 싶은데 사실 처음에 최준용 선수를 사실 선발로 좀 머릿속에 그리면서 선발 연습을 시켰는데 김원중 선수가 갑자기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이제 최준용 선수 급하게 세이브 투수, 그러니까 마무리 투수로 갔단 말이에요. 그런데 김원중 선수가 만약에 선발로 가는 그런 거는 좀 기대해볼 수 없을까요? 지금 당장 선발을 가서 2년간 그 마무리 투수로 짧은 이닝인데 지금 당장 가서 할 수는 있을 거예요. 뭐 나이 든 선수, 뭐 베테랑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젊기 때문에 체력도 좋고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마무리 투수를 하던 선수를 선발로 돌린다. 아주 큰 무리수라고 봅니다. 그거 좀 힘든다. 그게 완전 다른가 보죠?
아, 틀립니다. 지금 한 이닝 한 이닝 던지는 거, 그리고 한 이닝의 개수 우리가 두 개수가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뭐 보통 한 15개 안쪽으로 한 이닝을 맞춰야 된다는 네네.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떨 때는 30개 던질 때도 있고 예예. 어떨 때는 뭐 15개 던질 때도 있고 한데 이걸 마무리라는 건 어떤 정신적인 중압감만 있지 내가 어떤 타자와의 이 상대 자체를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그냥 힘 대 힘으로 붙어야 되는 보직이 마무리고 선발 투수는 뭐 기본적으로 1회부터 한 6회까지 본다면은 밀고 당기고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빠른 볼도 던져야 되고 느린 볼도 던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많은 생각들이 필요하거든요. 네네. 단순하겠지만 단순하게 생각하겠지만 팬분들은 마무리와 선발 이건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. 근데 이제 아쉬운 얘기를 조금 가서 앞으로 더 잘하라는 뜻으로 서튼 감독이 이제 올 시즌에 뛰는 야구 보여주겠다 했는데 그런 도루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아쉬운 것 같더라고요. 주루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뛰는 야구 이러면은 이제 팬분들은 도루만 얘기하거든요. 네네. 우리 두 분도 네. 도루만 얘기하시겠지만 네네. 뛰는 야구라는 게 어떤 게임을 하면서 어디 안타가 났을 때 1루 주자가 3루까지 가고 3루까지 가야 되는 상황에서 홈까지 들어오고 하는 네. 이게 한 베이스 더 가는 야구 이것도 뛰는 야구라고 네네네. 하거든요. 무조건 도루만 뛰는 야구 아니고 도루만 생각한다면은 롯데는 도루를 그렇게 단독 도루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는 몇 없습니다. 그러니까 예, 예. 그냥 말 그대로 뛰는 야구라고 해서 도루 부분만 팬분들이 생각해버리면은 롯데는 사실 도루 부분만 생각하면은 힘들다고 볼 수 네. 있고 앞으로 게임을 보시면서 네네. 적극적인 주루 플레이 한 베이스 더 가는 주루 플레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좀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. 예, 그러면서 이제 주루 플레이 얘기하면 네. 또 아유, 목요일 7회에 이제 한동희가 거의 한동희 선수가 저기 좌측 담장 상단을 딱 맞추고 떨어뜨렸는데 자 김민수 주자가 예 그거를 2루 주자에서 더 이상 가지를 못하고 3루까지밖에 못 갔어요. 그 다시 왔다가 택업을 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그런 판단은 그러면 거기에서 그 주루 코치가 좀 해주는 건지 아니면은 본인이 하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. 순간 판단이기 때문에 주루 코치가 거기서 감을 지른다고 해서 그 안 들려요? 들리고 할 그건 아니고 들린다고 해도 본인이 타구를 보는데. 그걸 주루 코치에 맡기는 건 아니고 네네. 분명히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건 맞는데 백업을 하느냐 아니면은 이게 홈으로 들어가느냐 이 네네. 차이인데 본인 판단 미스죠. 판단 미스인데 한동희 선수가 그 당시 이제 타구 자체가 조금 뜨다 보니까 네네. 이게 맞는 순간 확실히 넘어갔다 생각했으면 네네네. 조금 더 여유 있었겠죠. 그런데 네. 이게 잡힐듯 패스 약간 터크먼 선수가 잡는 네. 것처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네. 순간 판단이 늦었던 거죠. 아. 이거는 어떤 선수든 1년에 한두 번 나올 수 있는 건데 해필이면 지금 들어오는 여기서 나오는 바람에 팬분들이 아유. 많이 아쉬워하는 예, 거예요. 그래서 그런지 그다음에 또 수비 실책도 네. 조금 보이고 해가지고 아이고 심장이 부담감이 참 크구나 하는데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아니 실책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실책 많아요. 그러니까 일요일은 정훈 선수 있었고 김인 선수도 실책했고 그 전에 한동희 선수도 네. 실책했고 이학주 선수도 송구가 들쭉날쭉하거든요. 이 왜 그럴까요? 그러니까 제가 시즌 초 이제 들어가기 전에 얘기했던 거 뭐 내야에는 마차도 선수고 내야 쪽에는 지금 뭐 손아섭 선수가 빠져 있고 네. 손아섭 선수가 외야 핵심이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주전을 거의 뭐 한 10년 이상 주전을 뛰고 있던 선수 그리고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에서 인정을 받고 한국 리그를 뭐 내야수로서의 어떤 능력을 인정받은 선수가 나갔기 때문에 이 두 자리를 누가 메꾸느냐 하는 차이인데 아직까지도 사실 누구다 누가 유격수다 누가 우익수다 할 수 없을 만큼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. 네네. 뭐 우익수는 고승민 뭐 조세진 내야 쪽에는 박승우 이학주 이렇게 나다 보니까 누구 한 명이 내야든 외야든 구심점이 돼줘야 되는데 그 구심점 하는 역할이 조금 미흡해서 아무래도 경기 중에 네네. 에라가 좀 나오지 않겠나 생각. 실책을 많이 해도 홈런을 많이 치면 이기더라고요. 아, 나 이번에 그걸 몰랐었어요 사실. 롯데자이언츠 야구에서 이런 홈런을 보니까 아 홈런 1위 그러니까 한동희 선수. 한동희 선수 이렇게 딱 실책했는데 홈런 빵 치니까 와. 모든 거 용서. 예. 네. 오늘 SSG 랜더스 그리고 LG 트윈스 이번 주가 굉장히 관건이에요. 뭐 짧게 말씀해 주시죠. 야, 1, 2위 팀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네. 롯데는 이제 3위고 제가 간단하게 보니까 장타율, 타율, 뭐 타점 없는 투수력 이를 보니까 다 1, 2, 3위예요. 네, 네. 이 세 팀이. 결국에는
우리 롯데보다는 이 두 팀은 조금 짜임새는 있어요. 네. 짜임새 있는 팀에게 좀 짜임새 있게 좀 덤벼줘야 되는데요. 지금 이번 주에 했던 이런 수비 실책이라든지 이런 게 좀 나오게 된다면은 이 두 팀은 짜임새 있는 팀이기 때문에 네네. 어렵지 않겠나 생각되거든요. 게임 때 조금 더 다른 네. 주보다 다른 팀들보다 좀 더 집중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인다면은 이번 주도 좋은 경기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. 예. 오늘부터 이제 경기 시작돼서 벌써 막 기대가 돼요. 그리고 예. 티켓도 이게 그 선발 투수 보면서 했는데 옛날에는 이제는 막 끊어볼 것 같아요. 굉장히 잘해가지고 말씀. 예. 아 지금까지 동의과학대학교 야구부의 염종석 감독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